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은 135페이지 제3절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인데 우리 135페이지 교재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허가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인적 사항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가지 않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므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는데 어디다 허가 신청하냐면 허가관청에 합니다.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곧바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이고요. 그게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15일 이내에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셋 중에 하나의 조치를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만약에 허가 처분을 받았다면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무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최대 5년입니다. 우리 교재에 그게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나와 있죠. 이 의무 기간 138페이지에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주택 용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4년, 138페이지 박스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 취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 임대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이 의무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문서로 이행명령을 합니다. 근데 또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면, 우리 교재 13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데, 박스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방치하면 10%, 니은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디귿에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139페이지 맨 위에 박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 신청은 30일 이내 이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 신청은 1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 가격이 아니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는 따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선매라는 건 뭡니까? 먼저
사는 게 선매죠. 교재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선매는 그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이때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다.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다.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입니다. 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그 교재 136페이지 보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아까 15일 이내라고 했고요. 했던 거 전부 다 말로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3번에 토지거래 허가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허가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용, 기역의 수용, 니언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디귿의 국유재산 경쟁입찰로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리얼 공유재산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미음의 채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 비업,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36페이지 맨 밑에 4번 토지거래 허가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맨 밑에 박스입니다.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심사 기준인데요. 이 심사 기준을 다 암기할 수는 없고, 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아까 6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말씀드렸죠.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은 2년,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기타 5년입니다. 현상보존 5년이 되겠습니다. 7번 이행강제금인데요. 이행명령 앞에 칠판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부과 횟수입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 이행강제금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 1년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1년에 한 번씩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가 있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특이한 제도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우리 벌금은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벌금 부과하면 똑같은 사건으로 다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은,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입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지법은 100분의 20, 20%잖아요. 농지법은. 농지법은 이행강제금이 감정가격,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 큰 금액의 100분의 20을 1년에 한 번, 아,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로 바뀌었죠. 제가 말 잘못했네요. 100분의 25, 즉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10%니까 더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의무기관 주택용지, 이 복리시설, 편익시설, 임업, 농업, 축산업 2년이라고 했죠. 현상보존 5년, 사업용 토지 4년. 그 의무기간 끝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139페이지 8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인데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유동적 무효인데 전부터 허가받을 목적이 없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법상 효과인데 이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증액이나 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을 각하합니다. 절대적 각하사유죠.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자, 14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다 칠판에 설명했습니다. 이의신청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 그 다음에 2번 매수청구도 1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고 했죠. 매수신청의 경우 단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항상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할 때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매수청구는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선매제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사는 게. 자, 그래서 개인들 거래에 앞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게 선매인데요. 이번에 요건을 보면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여야 되고요.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는 허가 불허가 처분 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선매 대상 토지를 보면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하면 X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표 밑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를 끝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6번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이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개월이라는 표현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일이 한 번이네요. 30일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냐면 30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30일 이내입니다. 그 외에 1월이 5개가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허가구역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할 수 있는데 1월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청구 1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입니다. 이 1월이 다섯 번, 그 다음에 30일이 한 번입니다. 30일은 오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30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 우리 요약집이 맨 뒤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가 되어 있죠. 거기에 35번에 보면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244페이지, 우리 교재 지금 244페이지 35번에 보면 동그라미 8번,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1월 숫자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143페이지 제6절 직가동향조사인데요. 이 직가동향조사는 시험에 잘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직가동향조사.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전국의 집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연 1회입니다. 월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집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집가 동향 조사 방법입니다. 14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아직까지 이 143페이지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개황조사가 있는데 개황조사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밑줄 지나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분기별로 1회 이상 조사하는 게 개황조사고요.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집가동향 및 토지거래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고요. 그 다음에 특별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가동향 및 토지거래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집중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4페이지 제7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자, 우리 교재 146, 14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비교해 놨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비교하는 건데요. 이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무부양,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 줄여서 그냥 신고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보면 거짓으로 해임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자, 우리 교재 146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5%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계약 체결된 것처럼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146페이지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하고 기소하고 같은 말이죠. 공소제기 재판에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공소제기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받아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맨 밑에 146페이지 왼쪽에 검사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죠.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까요.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검사의 무혐의 처분, 이런 것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 1, 2, 3, 4. 1, 2, 3, 4라고 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신고 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하는 경우로서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됩니다. 예,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습니다. 146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공무원이 월급 받고 다니면서 적발해가지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익명, 가명, 익명이라는 건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으로 한 경우는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포상금 지급 시기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작년에 두 문제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을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은 한 건 50만 원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건 1번 하나밖에 없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만 사실 한도액이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 방법 맨 밑에 147페이지 지급 방법인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만약에 50만 원인데 두 명이 같이 오면 25만 원씩 주는 거지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건 이상 접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 방법 서로 비교하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벌칙인데요. 제8절 벌칙. 벌칙은 공인중개사법은 두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벌칙만 따로 떼어내서 나오지는 않지만 다섯 개 지문에 섞여 나오니까 요것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벌칙은 뭐 크게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148페이지 외국인 특례입니다. 군문자야. 군문자야는 우리 프린트 맨 뒤에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맨 밑 뒤에 우리 부록에 있죠. 요약집 부록에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 개별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그 꼭 두 개를 비교하십시오. 그 다음에 1년에 1천만 원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148페이지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세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동신고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 가로 안에 제3조 1항 각호에 따른 계약,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외국인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하고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맨 밑에 박스에 있죠. 외국인 등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냐면 환매권 행사, 상속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외국인 등이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 신고 요거는 부칙에 의해서 내년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죠. 자, 148페이지 맨 밑에 까만 별표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 기준입니다. 자진신고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인데요. 스스로 고백하면 자백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먼저 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줍니다. 그 14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 즉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 밑줄 치 동그라미 하세요. 전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줍니다. 시작된 후 이번에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자진신고 대상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위반,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이런 게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50페이지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해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가 있습니다.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뭐가 있냐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요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주는 게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하면은 당사자 간에 엄밀히 거짓 신고한 걸 적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은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응했다라고 매수인이 먼저 자진신고하면 매수인만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요. 매도인한테는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149페이지. 자, 나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단독으로 신고를 한 최초의 자일 것. 이 말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한 명만 면제해 줍니다. 다번에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 줍니다. 2번,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면제 감경 안 됩니다. 감경이 안 됩니다. 2번이 중요하죠.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1년에 4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는 완전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에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다. 리니언시 제도, 먼저 조사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자백, 고백을 한 사람은, 고해승사를 한 사람은 고해승사에서 유래했죠?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 깎아줍니다. 물론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게 우리 교재 50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해서 6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약 35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약 28문제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약 35문제 정도가 거의 85% 이상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이제 중개 실무 남았는데요. 중개 실무는 시험에 직접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과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숙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중개 실무 하도록 하겠습니다.